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 상위 랭커들의 수익 1위가 HAB입니다. HAB이고, 자, 8월 달, 9월 달은 계속 이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HAB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제 9월 달에 S모어가 있는 달이죠. 9월 달이 좀 기대가 좀 크게 되는 상황이다. 자, 지금 에너지를 계속 모으고 있죠. 에너지 모으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증시, 미증시가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미증시 강세 영향으로 기술주 쪽으로 돈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를 크게 매도를 하면서 이 삼성전자를 지금 찍어 누르고 있죠. 삼성전자를 찍어 누르면서 지수를 좀 잡아놓고 외인들 매도가 삼성전자에서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로 잡히죠. 매도로 잡히지만 그래도 기술주들이 대부분 좀 강세입니다. 하이닉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은 좀 위태위태해 보이죠. 지금 이 반도체 쪽은 이 랠리가 이제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미증시 워낙에 기술주들 반도체 강력하게 상승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돈들이 좀 가고 있다. 자, 그리고 낙폭이 아주 컸던 2차전지 쪽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큰 건이 물려 있습니다. 워낙에 큰 건이 물려 있는 게 2차전지 이제 배터리 화재 이거 어쩔 거야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현대차 뭐 등등에서 전반적으로 관련 업계에서 이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완전히 이 분위기를 괜찮다. 이 전기차 사도 화재 걱정이 없어. 요렇게 좀 인식이 확실히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좀 보이는데 어쨌거나 돈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줘. 기술주들이 그래도 낙폭이 컸죠. 낙폭이 큰 쪽으로 해서 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관심이 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바이오 쪽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자, 이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바이오 쪽이 상승폭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크게 하락했던 뭐 메디톡스 정도가 이렇게 크게 하락했죠. 그리고 이제 올라서고 있고 자, 그리고 HB 테라프틱스가 4% 지금 상승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HB 그룹에서 가장 강력하게 먼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냥 상위에 있는 게 HB 테라프틱스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면은 바이오 쪽이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SK 바이오팜이 3% 최근에 이제 쭉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HB도 보면은 많이 오른 편입니다. 지금 오늘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2.4% 올라서고 있는데 좀 상위에 랭크가 돼 있죠. 자, 그리고 알테오젠 2.5% 그리고 SD바이오 2%. 자, 이 정도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HB 그룹이 대부분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죠. 그래서 지금은 이 바이오 쪽이 오늘은 조금 약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이오 쪽이 좀 약한 모습이고 대부분 이제 기술주들 낙폭이 그동안에 좀 과했던 이 기술주 쪽으로 돈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태양광 관련해서 실적이 좀잘 나온 이런 기업 있죠. 그래서 강세. 그리고 게임주들이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들썩거리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 기술주들 계속 증시 폭락장에 약세를 보일 때좀 강세를 좀 보여줬던 엔터주들이 오늘은 돈이 좀 빠지겠죠. 아무래도 약세장에서 강세를 보였으니 한번 내려갔다가 그대로 다 회복했죠. 그러니까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빼서 기술주 쪽으로 돈이 좀 이동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쇼킹하게 나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매수세가 붙을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 반전이 좀 일어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매도세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 그래서 지금 뭐 수급이 예상보다 상당히 좀 기대보다 많이 좋지 않습니다. 미증시 저렇게 크게 반등을 해줬는데 수급이 너무 좀 하찮죠. 외국인 1500원 매도에다가 코스피, 기관 270원 매도에다가 코스닥은 170원 매수에 기관이 450원 매수. 그러니까 지금 이 외인기관이 좀 이 치고 들어와줘야지 크게 올라갈 텐데 외인기관이 오늘 좀 시큰둥합니다. 좀 우리나라 증시 좀 시큰둥한 그런 모습을 보겠다. 자, 그렇지만 HB는 뭐 마이웨이죠, 마이웨이. 나는 내가 이렇게 가겠다.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물어보시면 되고 HIV 지금 7월 달에 상승 1위죠. 7월 달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 아주 강력하게 치솟아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이 고수들이 HIV를 많이 또 투자했다 이런 소식이 있죠. 7월 하락장소에서 상위 수익원은 바이오 미국 정책주였다. HIV 수익률 38%로 인원수 249명 1등이죠. HIV 삼성전자 알테오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HIV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오래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 다른 시장 분위기나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도 지금 좋죠. FDA 허가 재신청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평선 쭉 옆으로 빼서 이평선을 다 만들었죠. 다 지금 이 이평선을 이렇게 모아놓은 상황이다. 모아놓은 이런 모습에서 밀고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흐름은 너무나 좋고 급할 게 없습니다. 급할 게 없고 지금 자신감을 계속 가질 만한 이런 환경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계속해서 파동을 좀 태우고 있죠. 파동을 태우면서 크게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이런 움직임인데 보면은 차트는 아주 강력하게 에너지를 계속해서 축적을 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어느 시점에 어떤 큰 호재가 나올 겁니다. 어떤 큰 호재 소식이 하나 나오면 그때 이제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고 올라가면은 이러한 강력한 상승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흘러갈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인내심만 잘 발휘를 하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B그룹 지금 많이 조정을 받은 그런 위치에서 그래도 약세장 속에서는 그래도 HB그룹이 7월 달에 아주 선방했다라는 이런 소식까지 나왔고 지금 HB 테라피텍스는 상당히 강하죠. 얘가 지금 먼저 자리 잡고 올라서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겠다. 자, 테라피텍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관련주죠. 테라피텍스는 이 코로나 관련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또 매수세가 좀 몰릴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테라피텍스가 먼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HB그룹의 그래도 가장 강력한 재료는 뭐니 뭐니 해도 리보사르닙의 가나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